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내부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네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어제는 그 시드기야 왕의 머뭇거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 결국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머뭇거린 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자의 종말, 결말, 뭐 머뭇거린 자의 최후. 결국에는 머뭇거림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 결말. 그렇죠? 예. 말씀 앞에서 용기 내지 못한 자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닥칠 일이 닥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돼요. 뭐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함락이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라 갈사의 레셀과 또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 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다 있더라. 그렇죠? 모든 이제 바벨론 쪽의 신하들이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랍으로 갔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군사들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는데 도망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도망갔겠죠. 그렇죠. 근데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더라. 잡힙니다. 잡혀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다 되어진 거예요. 포로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것은 정확히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도망가봤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머뭇거렸는지 몰라요. 뭐 도망가면 되지. 피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죠. 결국에는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렇죠? 다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렵지만 항복했더라면 자기 아들들도 살 수 있었고 귀족들도 살 수 있었어요. 7절은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눈까지 뺍니다. 하나님은 그냥 포로로 잡혀간다면 예언하셨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모든 행동 때문에 눈까지 뽑히는 일을 당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바로 이거의 불순종 때문에 이미 예언됐잖아요. 성벽이 허물어질 거라고 예언됐죠. 다 불탈 거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9절에 사령관 느부 살아나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 살아나니 아무 소외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다 잡혀가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은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의 가족이 죽고 자기의 눈이 뽑혀지는 그런 결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아예 피할 길이 없다면 그래도 더 큰 심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시디기야 왕은 겪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든 핍박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1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죠? 오히려 인정받아요. 이방인이 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속에서도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를 지키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머뭇거리지 않고 전할 때 전하고 예. 목숨을 걸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오히려 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도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주일 말씀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 한 나의 말에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기 보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인데 왕의 내시입니다. 네, 예레미야가 엉뚱하게 지하 감옥에 어떤 집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시디기야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왕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벤멜렉.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진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저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데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 바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모든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 이 사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왕에게 쓴소리하고 왕에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왕 앞에 가가지고 살리는 그 용기를 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살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사람이 전쟁 속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패하지만 이 사람은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처럼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림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예레미야 죽이는 거 잘못됐습니다.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십자가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는 자, 불순종한 자, 말씀 앞에서 용기를 못 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머뭇거리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것인 걸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뭇거리는 자, 불순종하는 자, 말씀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리쳐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용기 못 내고 머뭇거리고 불순종하는 그의 결과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앞에 십자가 같은 것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